이번 시간에는 포워딩 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워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딘가로 보낸다는 뜻인데요. 우리 이메일에서도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이 포워딩, FWD라고 하는 약자를 쓰죠. 자, 도메인으로 접근한 사용자를 다른 도메인으로 보내는 행위가 바로 포워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실습할 때 사용하는 o2.org라고 하는 주소를 누군가가 땅 하고 입력하면 이 주소로 들어온 사람을 openTutorials.org로 보내버리는 게 바로 포워딩이라는 겁니다. 자, 이 포워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도메인을 선택하고요. 그 중에서 포워딩 관리라는 게 있네요. 이 포워딩 관리를 선택해서 이 웹사이트 제목으로는 뭐 openTutorials.org라고 적고요. 포워딩 주소도 openTutorials.org라고 적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워딩 방식이 있는데요. 포워딩 방식을 비교하면, 자, 유동 포워딩은 뭐냐면 여러분이 포워딩을 시도했을 때, 즉 o2.org를 누군가가 시도했을 때 땅 하고 때리면, 자, 유동 포워딩은 요 URL의 주소가 openTutorials.org로 변경되면서 openTutorials.org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고정 포워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도메인이 바뀐 거긴 하지만 이 브라우저상에서 o2.org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예, 고정 포워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포워딩이 세팅이 되고요. 자, 포워딩이 설정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예, 이제 포워딩 설정이 끝난 거죠. 그런데 이 포워딩도 이 호스트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워딩을 신청하고 적용하는 데는 뭐 24시간에서 48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